진한 홍삼 세판은요, 차로 30분도 채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. 이곳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스파이자 물놀이 공간으로 체질에 맞는 한방 테라피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.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아로마 테라피부터 체험해보기로 했는데요. 입욕제로 홍삼 액기스를 넣은 탕에서 수압을 이용해 마사지를 즐기는 홍삼 액을 넣어주니까요. 홍삼 향이 솔솔 나면서 이 온몸에 홍삼 액이 이렇게 묻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. 아, 먹기 귀한 홍삼을 이렇게 바르다니 오늘 호강하네요. 두 번째로 체험해볼 스파는 구멍 사이사이로 차오르는 홍삼 거품을 이용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인데요. 오감 만족은 물론이고요. 심리 상태도 관리해주는 감성 테라피 존입니다. 따뜻하게 데워진 돌 의자에 앉아 즐기는 묘한 매력의 거품 마사지. 와, 이런 하얀 버블이 홍삼 겨울 왕국에 온 것 같아요. 너무 부드럽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. 테마별 체험 시간은 15분 정도인데요. 이쪽으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모여주세요. 마사지를 마친 체험객들 머리 위로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집니다. 마치 소나기를 맞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데요. 희한하게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. 실내에서만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춥지만 일단 용기를 내 옥상에 오르면요. 야외 노천탕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.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물살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좋고 겨울 마이산의 아름다운 절경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.